사람이 도망 쳤어. 교토에 왔어요. 이쪽 가야 돼. 내꺼부터 좀 먹을래. 한 입도 못 먹었어. 어떤 걸 먹을 건데? 이거? 다음은 언제 느끼 나잖아요. 뭐래? 어떠시가? 이거 다 봐라. 페이리. 네 아빠가 이거 혼자 다 드시겠대. 그냥 반씩 먹자. 정말 덥고요. 완전 아니, 머리가 너무 애기 모자인가? 토마토 애기 토마토 토마토 모자 혼잡이 아닌데? 토마토 토마토 오빠 마셔볼래? 아 시켜줘. 야 이거 두 개 더 시켜. 소민이는데? 난 항상 불안해 보여. 이게 여기서 안 웃어지니까. 진짜 맛있다. 그렇지? 아빠 토마토 소스 좋아해. 여기 고기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 저는 토마토 오코노미야키. 아, 다 치즈가 들어있구나. 이게 새우 아까 편의점에 갔다가 숙소로 돌아왔어요. 아니 체크인을 했어요. 약간 오코노미야키가 튕겼네. 아직 안 익었네. 튀김을 한번 먹어볼까?
맛있다. 간장 베이스야. 뭐 이상하게 뚫었는데 액체라 잘 나와. 그래와 와사비 또무. 근데 뜨는 곳이 어디 있을까? 보여? 여기냐? 아. 눈이 잘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이는데 찍은 건데. 좋아하니까 많이. 이게 맞아? 응. 찍어 먹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먹어. 제가 다 좋아하거든요. 영양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버섯, 머리카락. 오, 끈적끈적. 네로네로. 언니 입김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네로네로. 이거 뭐야? 고라. 오각형을 추가해줍니다. 네로네로 얘도. 아 이거 그거구나. 짠 간세대. 오늘은 쇼핑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비 온다고 해서 우산도 챙겼습니다. 그럼 나가볼게요. 빠져가지고 안 맞아. 아 빠져? 뭐야? 힘들어? 어려워요. 꼭 보여주기 위해서 한참을 하고. 맛있는 카누레 맛이네. 어, 우리 거 나왔다. 25. 이렇게 나왔어. 원래 그림하고 똑같이 나왔네. 맛있다. 이거 맛있어. 그림 같다. 그림이네. 거의 다 먹었는데? 저 무주에서 본 거? 응. 500원? 어? 400. 이건 선물로 주셨어요. 야, 자리가 너무 좋아. 이거 의자도 흔들흔들 하고요. 우선 그거부터 봐봐. 발이 너무 편해요. 아이스 워터는 왜 찾았어? 저는 얘를 시켰습니다. 실망했어요. 지금 이거는 저기 에피타이저. 응, 에피타이저로 나왔는데. 응? 이거 달달한 거 같은데? 또 잡나 보려? 왜 다른 거야? 요거가 완전 좋아. 느낌이 드네. 귀엽네. 입자라. 맛있는데? 완전 맛있는 달달한 소스네. 두부도 완전 푸딩 같아. 네? 아까도 설명이 안 맞네. 신선한 생크림이랑 우유 같은 거. 맞아.
딱 그 맛이야. 소스는 단맛이고 얘는 완전 고소한 맛.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런 걸로 소스해서 먹는 거 같아요. 우와, 계란찜이다. 깨끗한 소스. 와, 이게 물이야. 계란찜이야. 응? 드라마 같은 거만 많이 봐도 그런 거 이거는 밥이 아닌데? 밥이 아니야. 누구 만드야? 밥은 이따가 나온다. 안에 생선 갈아서 해서 만들었나 봐. 그냥 밥을 여기다. 와, 진짜 부드러워. 완전 녹는 맛이야. 어떻게 먹는 걸까? 오, 예. 아, 두부 모으고 내듯이 이렇게 하네. 울면 맛이다. 아리도 어떻게 먹어요? 두부밥인가? 고기 좀 먹어보는지. 응, 먹어? 먹어. 내가 끓일 때 물 혹시 이거 좀 살살 끓여서 이게 뭐지? 계란말? 응? 먹어봐. 두부? 계란? 이게 안 먹었나 보지 아무도? 뭐 심심일까? 이게? 맛있네요. 백미당 맛이에요 혹시? 아니요, 백미당의 두유 아이스크림 그 맛이냐고. 뭐야? 이니어처인가? 이건 짭짤한데? 단 게 아니라? 이 색이 났어? 얘가 났다. 너무 더워서 드럭스토어에서 이거 쿨링 시트를 샀거든요. 이게 10시간 간대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장씩 들어있어요.
목에다가 붙여버려. 오늘도 여행 나가보려고 해요. 오늘은 나가자마자 일본 가정식 먹을 거예요. 옷은 이렇게 점프수트 입었고, 오늘 양말은 이렇게 발가락 양말도 신어봤어요. 전에 소호소 갔을 때 구매했던 거예요. 길에 왜 그릇이 팔지? 아침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또 나오네. 그가 도착했다. 혼자 쇼핑 여정을 마치고 온 미운 그가 도착했다. 응? 미운 그? 왜? 올렸습니까? 네.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왜? 잘 사셨어? 엄청 심플하다. 무슨 아니거든 지금. 귀엽잖아. 응. 지금 한번 생각해봐. 한번 읽어봐. 어디? 제일 얇은 거. 예쁘죠? 어디? 새끼. 아, 못 꼈어. 손이 불어. 오니기리 거리짱.
대박. 아, 그래. 여기 온 거야? 은근히 살짝 있네. 먹고 싶으면 은근히 많이 들어가게 되네. 생각같지만 해도 이게 다 아, 귀여워. 우와 귀엽다. 이거 발팩할 때 하면 딱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 아이스에 이걸 원했어. 아, 벌써 시간이 됐어? 뭐? 아무도 더 드려야 돼. 태국에 약간 내일 바가 그러니까 충분히 더 준비해야 할 줄 알겠어. 넘버원인 걸 하나 시켰다.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내부를 조금 더 뿌려야겠다. 이번 날과 인사드립니다. 나더시 우리 반응 유도바스 카메라대와 그릇 같은 건데? 너무 귀여운데 이런 것도 귀엽고 150엔 맞춰서 구매한 거예요. 이것도 보여줘. 벤토를 구매했어요. 아빠가 제일 싼 걸 골랐다. 왜 강조해? 1180엔짜리. 왜 넣는 거잖아. 웃기잖아. 근데 맛있겠다. 아빠가 비싼 거 산다 했는데. 그런가요? 그런가 봐.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고추장이 가능한 게 반찬이라는 고추장 절대 안 돼. 반찬 너무 맛있네. 6호차 맛있어. 6호차 맛있어. 6호차 맛있어. 무언밥이네. 일본 가서 사온 것들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선물을 구매를 해왔어요. 되게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봤어요. 구독자분들은 저랑 취향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로 한번 꾸려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도지 시장에 가서 제가 구매한 건데요. 이거 직접 나무로 만든 키링 같더라고요. 제가 버섯 모양을 되게 좋아해서 버섯에 대한 물건들이 집에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얘를 딱 본 순간 너무 퀄리티도 좋고 나무 재질도 좋아 보여서 이거 구독자님들 선물로 한번 정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호빵맨 후리가케인데요. 이런 거 정말 구매를 하고 싶었거든요. 치즈케이크 과자인데 이것도 맛있다고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제 것도 하나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엄청 사르르 녹는 그런 제형의 과자였어요. 팬케이크 믹스. 식품관 가서 구매를 했던 건데 캐릭터 너무 귀여워서 이거 귀여운 미니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하나 구매하면 유통기한 지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귀여운 마요네즈 이렇게 세트고 세 번째는 호빵맨 라면.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원래 세균맨 버전도 있었는데 이 딸랑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참여 방법은 댓글에 이벤트 참여한다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공지를 해둘게요.
그다음 저희의 물건들 보여드릴게요. 코코넛 리큐르 술을 한번 사와봤어요. 미니 사이즈라서 너무 좋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이상한 양말. 오, 너무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잘 때 신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밖에는 좀 부끄러워서 못 신을 것 같고 안약은 진짜 많더라고요. 얘가 한 2-3천원 정도 했는데 저렴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걸 구매한 이유가 패키지가 하이에서 구매했어요. 뭔가 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이에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고구마 스프. 이거는 이치란 라멘 밀키트. 얘는 뭐 맛있다고 너무 유명하니까 저는 이치란 라멘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뭐더라? 시오 콤부? 콤부 시오? 그건데 이자카야 갔는데 양배추에 이게 뿌려있는데 진짜 감칠맛 나고 맛있는 거예요. 제 브이로그 중에도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게 편의점에 팔길래 구매를 했는데 마침 구매하자마자 바로 다음날에 댓글로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요거를 엄청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강아지 사료. 일본은 쿨링 제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인 요거를 구매를 해봤답니다. 여행 중에 하나 써봤는데 뒤에 붙였던 게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써보고 좋으면 추천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액세서리 가게였거든요. 근데 옷의 제품인 것 같은데 옷이 좀 몇 개 있었는데 되게 제 취향 옷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질도 좋아 보여서 카키색 크롭 니트예요. 아래 밑단에 이런 귀여운 짜임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크롭이어서 너무 귀엽고 약간 여기 부분이 볼론으로 돼 있어서 귀여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